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형용사 덩어리 청크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형어 덩어리 청크죠. 오늘은 감정묘사 형용사를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정묘사죠. 저번 시간까지는 모양묘사를 봤습니다. 오늘은 감정묘사, 감정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단어는 첫째 단어, approved, 인정받은 하겠죠. 인정받은, approve. disapproved는 인정받지 못한이고, approved는 인정받은이어서 he is approved, 그는 인정받았다. approved person, 인정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So, approved죠. 애울 때 이렇게 합니다. 프로네. 프로야. 프로로 인정해줬어요. approve, 인정해줬죠. 너는 프로야. 네가 프로다. 애우 네가 잘났다. approve, 인정받은입니다. 자, 뒤에 동사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John is. 일단 John is approved죠. 그는 John은 인정받았다 할 수 있고요. 상태. John feels approved. John은 인정받게 느꼈다 해야 되고요. John looks approved 해야 돼요. John은 인정받게 보인다. So John feels approved와 John looks approved. John은 인정받은 것처럼 보인다면 looks approved. 인정받게 느꼈다면 feels approved. 물론 look 다음에 seems approved 해야 돼요. Seems 인정받게 보인다. 모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seems approved, looks approved, feels approved. 그래서 feels 감정은 인정받게 느꼈다. John feels approved.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되었다요. 이건 뭐다고요? 되었다. 인정 자연스럽게 됐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건 John becomes approved요. 자연스럽게 인정받았다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정받았다. becomes approved. 그다음에 John gets approved예요. 노력을 노력 같은 거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돈을 줬거나 해서 인정받았으면 John gets approved예요. John gets approved. 그다음에 John은 계속해서 stay 계속해서 인정받게 되었다면 John stays approved 되고요. John remains approved 됩니다. 인정받게 되었다. remains approved. 그래서 feels, becomes, get, remain입니다. remain, stay. 그래서 계속해서 인정받았으면 stay approved. 계속 인정받은 상태로 유지됐다. 그다음 인정받게 되었다. 강제로 가면 강제로 인정받았다. 돈이 노력 강제 노력입니다. 강제나 노력을 해서 인정받았으면 gets approved. 자연스럽게 하면 become. 그 다음에 인정받게 느꼈다 그러면 feels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정받으면 become. 노력을 해서 인정받으면 get. 그 다음에 인정받은 게 계속 유지가 되면 stay. 그리고 아직도 됐으면 remain을 쓰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feel, becomes, get, stay. 네 가지가 있어요. feel, 감정, becomes, 자연스럽게, get은 노력이나 강제, 그 다음에 stay는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m approved 할 수 있겠죠. I'm approved by my father. 난 아버지에게 인정받았어. I'm approved. 그죠? 인정되어진, 인정받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 felt approved죠. I felt approved when he said yes. 그 아버지가 yes. 그래, yes라고 말할 때 난 인정받게 느꼈어. 인정받게 느꼈다. become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거죠. I became approved as his heir. 이거 heir로 읽어요. heir. heir가 heir. heir로 읽어서. 에어가 뭐냐면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상속자로서 이건 S는 로서입니다. 로서. 상속자로서 자연스럽게 인정받았다 되겠고요. Get는 외부의 노력을 노력을 통해서 인정받는 겁니다. I got approved. 과거죠. I got approved as his heir. 그의 상속자로서 인정받았다. When I finished the project. 내가 뭐 했어? 노력을 기울였지. 뭐야? 내가 드디어 프로젝트를 다 끝마쳤을 때 나는 I got approved. 내가 이제 인정받았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은이란 approve가 이렇게 뜻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ecome을 쓰면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거예요. 노력 안 했어. 노력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인정받으면 become approved. 노력해서 인정받으면 get approved. 그렇죠? 그냥 인정받은 상태를 얘기하면 I'm approved. 인정받은 게 느꼈으면 I feel approved가 되겠습니다. 용례를 보는 거예요. 용례는 이제 사람의 감정 동사는 용례가 feel, get, remain, stay, become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John is approved 가능한 거 approved person, approved son, approved person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사람 명사 수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뒤에도 get, become, remain, stay, is, feel 동사 뒤에도 ed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상태로 계속 있었다요. I stay approved. 나는 계속해서 인정받은 상태로 있었다. By my father. Even after. 심지어 뭔 후에도 I made a terrible mistake. 뭐죠? 아주 큰 실수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정받은 상태에 있었다면 stay 하면
계속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형사 딱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명사만 수식하는 줄 아는데 이런 동사 뒤에도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become, stay, get 이런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being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요. being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요. being 형용사로 in이나 when 뒤에도 쓸 수 있습니다. when being approved 요 인정받았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정받았을 때 when being approved 가능하고 in being approved 이게 뭐로 바뀔 수도 있다? in being approved 요 in being approved 인정받았을 때 이렇게 가능해요. as his heir 그의 상속자로 인정받았을 때 I had many oppositions 뭘 가졌다? 많은 반대들을 가졌다. 반대들. 반대들입니다. 많은 반대들을 받았다.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다. 요 so, when being approved, in being approved, in이나 when 다음에 being ed로 쓸 수 있다. 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eing 다음에 형용사는요, 주어로도 쓸 수 있어요. 주어로. 이렇게. being approved by my father. 그죠? approved by your father. 너희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뒤에 형용사. it's a good feeling. 좋은 감정이다. 해서 being을 넣어가지고 앞에 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en이나 in 다음에 쓸 수도 있고 주어 자리에 쓸 수도 있고 being approved 해가지고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ed 형용사는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단순히 뭐만 명사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become, get, stay, feel, look 이런 뒤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로도 만들 수 있고요. 어디에도 넣을 수 있다. 근데 목적어 자리에 넣을 때는 앞에다 뭘 붙여야 된다? being을 돼요. being. being을 꼭 붙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 뒤에다? when이나 in 뒤에다 해서 뭐뭐 할 때에도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e enjoyed being approved by his brother as a legitimate heir. legitimate. 합법적인. legitimate이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인 상속자로서 그의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그는 즐겨했다요. He enjoyed. He enjoyed being approved by his brother as a legitimate heir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사 용례 이런 동사 뒤에 쓸 수 있다. 다 해서 동사군 기억하셔야 돼요. become 강제로 받았으면 get 그죠? 그 상태로 유지되면 stay 자연스럽게 받았으면 become 그렇게 보이면 look 그죠? 그렇게 느꼈으면 feel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pproved 있죠? approved 그래서 approved는 네가 프로야 인정해 주는 거고요. rejected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한. 자, 일단 ed가 붙었잖아요. 형용사가 ed가 붙으면 해석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되어진, 받은, 그 다음에 당한.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 있어요. 대바땅이죠. 대바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절당한이죠. rejected. 나는 거절당했다. 거절당한 감정이 든다. I feel rejected. 그죠? 감정이 들면 feel rejected. 자연스럽게 거절당했으면 becomes rejected. 그죠? 그 다음에 강제로 받았으면 get rejected. 그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계속해서 거절당한 게 유지되면 stay rejected. 그리고 주어로 쓰면 being rejected. 목적으로 쓰면 being rejected.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when 뒤로 하면 when being rejected, in being rejected. 이에요. 그래서 rejected이에요. rejected. rejected. reject 해서 거절당하는 건 rejected가 되겠습니다. rejected. 거절당하다. rejected. 프로. 인정받으면 approve고요. 그러니까 calm에 calm. calm. calm은 나 이런 상태로 집에 calm. 그렇죠? 집에 calm으로 외우시면 돼요. calm. calm은 뭐다? 차분해졌어. 자, 차분해졌으니까 집에 calm. 저 calm 되겠습니다. 집에 calm. 그래서 아, 나 calm. 차분하다. she's calm. 그죠? 차분하게 자연스럽게 되었다. she becomes calm.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차분하게 되었다. she gets calm. 차분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어떻게? she stays calm. 그 다음에 그녀는 차분하게 보인다. she looks calm. 차분하게 느꼈다. she feels calm.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차분할 때 when being calm이죠. 중요한 거 뭐다? when이나 in 다음에는 어떻게? 쓸 때는 반드시 being을 넣어야 됩니다. 목적어 주어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being을 넣어야 된다. 자, being은 언제 들어가? being 형용사죠. being 형용사. being 형용사는 언제? 주어로 만들 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목적어로 만들 때. 그 다음 어디? when이나 in 뒤에 넣을 때. 그러니까 전치사 뒤죠. 전치사 뒤. 그래서 주어로 넣을 때, 목적어 자리 할 때,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넣을 때는 being을 씁니다.
hysterical. 우리 히스테리 알지? 히스테리. 여자들이 부리는 히스테리. 감정이 급격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calm의 반대말 hysterical. 그죠? 감정이 급변하게 변하는 히스테리. 뭐 때문에? history. 아우, 나는 역사가 싫어. 역사가 원래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게 history입니다. 그래서 역사, history. 난 역사가 싫어. 아우, hysterical. 그죠? hysterical. 그래서 hysterical 목적으로 쓰이면 being hysterical. 주어로 쓰이면 being hysterical. 인디에도 being hysterical.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히스테리를 부리면 becomes hysterical. becomes hysterical. 자, 그 다음에 노력을 해서 되면 gets hysterical. gets hysterical. 아, 그 다음에 계속 유지가 되면 stay hysterical. hysterical. 그 다음에 그렇게 느꼈으면 feel hysterical. 그죠? 그렇게 보이면 look hysterical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죠? confident예요. confident. 코피가 났죠? confident. confident로 하겠습니다. confident. 코피 났더냐? 코피 났더냐? 다 자신감 때렸죠? 빵 때렸는데 confident죠? 그래서 그가 자신감 있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되었으면 he becomes confident. 노력을 많이 해서 자신감 있게 되었으면 he gets confident. 자신감 있게 계속 유지가 됐으면 he stays confident. 자신감을 느꼈으면 he feels confident. 자, 주어로 쓰였어요? being confident. 목적으로 쓰였죠? being confident. 뭐뭐 할 때, in ing죠? 뭐뭐 할 때, when ing, 뭐뭐 할 때, 자신감 있을 때, being confiden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냥 카피 나는 거예요. timid이에요, timid. 소심한이에요. 너 소심한 애들만 보면 화가 timid. 그래서 timid, timid. 화가 timid. 소심한 애들 보면 화가 timid인 거죠. 자신감 있는 건 confident. 화가 치미는 거는, 소심한 거는 timid 되겠습니다. 그래서 timid도 마찬가지. 그는 소심하다, he is timid. 소심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he becomes timid. 계속해서 소심하게 되었다, 그러면 he stays timid. 그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서 소심해지기, 그런 게 없겠지만, 뭐, 강제로 소심하게 되었다, he gets timid입니다. 그 다음에, 소심하게 느낀다, he feels timid가 되겠죠? 그 다음에, easy, ease, ease, easy죠. 이건 easy 알죠? 이제 쉬운. 쉬운이 eased로 쓰이면 아주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이에요. eased. 해볼까? eased. 감정이 편안해지는 뭐라고? 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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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앉아도 편안하게 쉬는 거 eased예요. 쉽게 된 거. 마음이 좀 편안하게 쉽게 된 거 eased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치사 뒤에 나오면 being eased. 주어 자리 being eased. 목적어 자리 being eased.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졌으면 어떻게? becomes eased. 그죠? 노력해서 편안하게 됐으면 gets eased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편안하면 stay ease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nrage요. enrage. 라게, 라게. 이거 라게죠. 누가 옛날 이거 라게나 이거 읽을 때는 raise로 읽어요. raise. raise, raise. 해볼까? raise, raise. 근데 이거 라게로 읽으면 돼. 라게는 뭐지? 레게 음악으로 읽잖아. 레게 음악. 이거 분노란 뜻이에요. 분노. 라게가 분노야. 누가 옛날에 이걸 이렇게 읽더라고. danger가 아니라 뭐라고 읽어? 단거, 단거를 읽었어요. 그래서 오, 단거, 단거로스, 그죠? 단거, 단거야. 확 단거, danger죠, danger. danger, 단거 아니라 danger를 읽어요. A니까 A, danger로 읽어야 됩니다. danger. 그래서 위험이죠, 위험. 마찬가지로 라게, 라게라고 읽으면 안 되고 A니까 raise, raise, A니까 A, raise라고 읽는 raise. 그래서 enraged, 분노하게 된, 분노, 화가 나니, 화가 난, enraged. 자연스럽게 화가 났죠. 문제돼요. He becomes enraged. 누가 뭘 해가지고 화가 났죠? Gets enraged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화난 상태로 있죠. 어떻게? Stays enraged죠. 그 다음에 화가 난 걸 느꼈죠? Feels enraged 되겠죠. 그 다음에 화가 난 게 보이죠? He looks enrage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ated이에요. elated. 드디어 일냈네. 아유, 아주 그냥 드디어 이제 가가지고 일내가지고 아주 얘가 아주 잘 됐어. 우쭐하니 우쭐한. 드디어 일냈네. 아주 큰일 났네. 우쭐하니 우쭐한. 아, 이 우쭐한 사람이지. 일내가지고 elated, elated. 우쭐하니. 아, 우쭐우쭐. 일내가지고 드디어 한 건 했죠. 드디어 한 건 했어. 일냈어. 그렇죠? elated, elated. 그 다음에 miserable인데요. 이 단어는 misery에서 왔어요. misery. misery가 비참이에요. 비참. 비참이죠. 비참. 그냥 읽으시면 머저리로 읽히죠. 머저리. 비참하네. 머저리. 그래서 miserable로 읽으면 돼. miserable, miserable. 비참한 되겠습니다. 일레이디는 뭐야? 우쭐한. 머저러블은? 미저러블은? 비참한이에요. 그 다음에 encourage예요. 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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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courage죠. courage.
Courage는 뭐다? 용기, 용기. 이제 막 음악 연습 많이 했어요. 이제 용기가 났어. 어디? 거리에 가서 공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자, 이제 거리지. 그런 거지. 이제는 더 이상 지하실 아니지. 이제는 뭐지? Courage. 그래서 Courage. 이제 거리로 나가지. Courage. 이제는 Courage. 용기입니다. 이제는 거리지. 이제는 음악 여기서 안 하지. Courage에서 Courage. 용기고요. Encourage는 용기 받은 이에요. 용기 받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용기 받았으면 becomes encouraged. 그 다음에 강제로 누가 돈 주거나 이렇게 받았으면 gets encouraged. 그죠? 계속해서 용기 나는 상태로 있으면 stays encouraged. I am encouraged. 그 다음에 주어로 썼으면 being encouraged. 목적으로 쓰이면 being encouraged. 자, 그리고 용기를 받았을 때 하면 in being encouraged 아니면 when being encourage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righten이에요. frighten. 여기 fright 보이죠? fry. fry 하면 생각나는 거죠? fry 뭐예요? fry. day죠? Friday. 자, 무슨 요일이지? 13일에 무슨 요일? 금요일이죠? 그날은 뭐야? 공포 있는 날이지. So frightened, 공포 받은이야. 공포 당한, 공포스러운. 되겠습니다. So frightened, 놀란이죠. 놀란, 놀란. 아주 공포스럽게 된, 되어진. So frightened, 놀람을 당합니다. So frightened 어디서 나왔다? Friday에서 나왔어요. 금요일은 원래 놀라운 날이거든. So frightened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는 내가 쓸 수 있지. feel, become, get, stay. 그러니까 feel, become, get, stay. 자, 어떤 게 강제라고? 어떤 게 노력해서 된 거야? get이 노력이죠. 자연스럽게 됐으면 뭐 써? become을 쓰고. feel 대신 뭐야? 보였으면 어떻게 돼? look을 쓰는 거고. stay 대신 쓸 수 있는 말? remain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상태로 있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tay confident, get calm, become calm, feel calm, look calm, look encouraged. 다 가능합니다. 자, 가볼게요. confident, confident. 자, 코피나치 뭐지? 자신감 있는이야. confident 뭐라? 자신감 있는. 어디 감? 집에 감. 왜? 이제 차분해졌지? 집에 감. 나 이제 집에 감. 오, 나 감. 집에 감. 감. 집에 감. 차분해져 집에 감. 자, 코피나치 confident. 빵 때려서 코피났어. confident. 자신감 있는 되겠습니다. encourage. 이제는 거리지? 이제는 여기서 안 하지. 뭐가 생겼어? 용기가 생겼네. 용기 받은. 용기 받은입니다. approve. 너 잘났다. 그죠? approve. 너 프로네. 인정한. 인정받은이죠? hysterical.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요. 감정이 왔다 갔다. 반대말이 뭐지? hysterical 반대말? calm이에요. calm. calm. 이제 집에 calm. easy요. 평안한 거죠? 잃는 사람 우쭐해. elated. elated. 이 머저리들은 뭐야? 비참한이죠? 머저리. miserable. 비참한. disappointed. disappointed는 없었고요. 자, timid이야. timid. 소심한 애들 어때? 소심한 애들은 화가 치미든, 소심한 애들, 소심한 애들, 화가 치미든, 라게, 라게, 라게가 분노랬지? 분노? 분노? 티미드는 뭐야? 소심한, enrage. 티미드한 애들 보면 뭐야? enrage 하는 거지. 자, frighten, 금요일 날 어떻게 돼? 공포스러운, 예, 공포스러운. 다시 갑니다. confident 뭐라? 코피난 건 뭐지? 자신감 있는. calm, calm, 집에 calm, 집에 calm. 누가 집에 calm? 차분해져서 집에 갔어, calm. encourage, 이제는 거리지. courage가 영어로 뭐랬지? courage? 거리지. 집에 가지. 왜 이제 거리로 가? 용기. 용기. 감은 뭐라? 감. 집에 감. 집에 감. 거리로 감. 거리로 감. 감. 차분함이고요. 거리지는 뭐야? 거리로 가는 건 뭐라? 용기가 되겠습니다. approve. 인정받은. 인정받은. hysterical. 뭘 보면 히스테리가 생겨? 감정이 격랄할 수 없, 진도를 수 없죠? hysterical. 감정이 있는 거. ease. 평안한. 자, ease랑 뭐랑 비슷한 뜻이니? 이 평안한 거? calm하고 비슷한 뜻이죠. is calm. elated, 일냈어, 일냈어. 아, 큰일 냈어. 얘들은 어떤 감정 갖는다고? 일난 애들은 elated. 어떻게? 우쭐한이죠, 우쭐한. 머저리들은 어때? 비참한이죠, 비참함. 그 다음에 timid. 어떤 애들 보면 화가 timid은? 어떤 애들 보면 화가 timid이지? timid? timid? 소심한, 소심한. enrage, 라게는 뭐라? 분노, 분노한이고요. frighten, 공포받은이죠. 공포스러운, 무서워하는 되겠습니다. frighten, 무서워하는. 다시 가지. 거리로 가는 애들 어떤 애들이라고? courage, courage. 거리 갔던 어떻게 돼? courage가 뭐야? 거리로 가는 애들? 용기, 용기. calm이야, calm. 이제 집에 calm. 왜 집에 calm? 차분해졌어, 차분해졌어. 자, confident, 코피나게 하는 애들 어떤 애들? 자신감 있는 애들이네. 자, 집에 가는 애들은 어떤, 언제, 왜 집에 간다 그랬지? calm, calm. 집에 왜 가? 차분해졌어. 자, elate야. 일냈어. 일내면 어떤 감정이 든다고? 우쭐한이죠, 우쭐한. 자, 금요일날은 어떤 날? 금요일날은 프라이데이는 어떤 날? 공포스러운, 무서워하는이지. 락의, 락의 뮤직, 레게 뮤직은 어때? 들으면 띡띡띡 우리들은 어때? 레게 뮤직 들으니까 분노한이죠. 자, 어떤 애들 보면 화가 치미든, 치미든 소심한이 되겠습니다. 머저리들은 어때? 다 비참하네.
자, 일렌 애들 어떻다고? 일렌 애들? 일렌 애들은 다 같이 어때? 일레이티드? 우쭐한이 되겠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갑니다. Confident. 코피 났죠? 어때? 어떤 애들이 코피 나게 했지? 자신감 있는 이죠. 집에 come. 왜 집에 갔니? Come. Come. 왜 집에 갔니? Come. 차분해져서 갔어요. Courage. Courage. 이제 거리를 나갔어. 지하실에다가 이제 거리지. 뭐가 생겼어? 용기. Approve. 너 프로다. 인정한 거죠. Hysterical. 끝났고요. Eased야. Eased는 뭐랑 동의어라고? Calm. 차분함. 평온함이 되겠습니다. Elated. 자, 일냈어. 일냈어. 큰일 났어. 아직 이번에 잘했어. 어땠다? 어떤 감정이 든다? 우쭐함이었죠. 머저리들은 어때? 다? 비참함이었죠. 그 다음에 timid. 어떤 애들을 보니까 화가 timid은? timid는 소심한입니다. 레게 뮤직이죠. 라게, raise. raise는 뭐다? 분노, 분노한이 되겠고요. Friday. Friday는 어떤 날? 공포스러운 날. Friday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